자, 지금부터 북어 무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어 네, 한 마리가 지급되고요. 간장,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통깨, 설탕이 네, 있습니다. 먼저 북어를 강판에 잘 갈아 주셔야 되는데요. 북어 이 껍질 쪽이 아닌 살 쪽을 넣어서 잘 갈아 주시면 됩니다. 북어가 잘 갈렸으면 북어를 3등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색 북어 무풀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무풀이가 양이 적절하게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먼저 북어를 분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세 가지 색깔의 양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얀색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흰색 양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양념을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간장, 참기름, 설탕. 노란색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양념을 하겠습니다. 빨간색 양념은 이게 고춧가루가 고운 고춧가루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북어 무풀이가 곱게 물이 들기 때문에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참기름 붉은색 양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등분을 한 북어를 무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흰색부터 넣어서 붙여진 북어 무풀이는 이렇게 탁구공을 3분의 2 정도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묻힌 흰색의 북어 무풀이를 담아주시고요. 이제 간장으로 색을 낸 노란색 무풀이를 묻히겠습니다. 골고루 묻혀졌으면 손바닥 위에 올려서 간장 양념으로 묻힌 북어 무풀이도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이용한 붉은색 무풀이를 묻히겠습니다. 붉은 붉은색 북어 무풀이도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데요. 탁구공을 3분의 2 정도 잘라서 이렇게 올린 듯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로 색을 낸 붉은색 북어 무풀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색 북어 무풀이를 완성하였습니다.